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의 마지막 날 이재룡, 유호점 부부가 사랑 나눔 자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국제구호단체인 군데이버스를 통해 북한 해외 어린이 돕기에 사용된다고요? 네. 누가 더 많이 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와이프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보죠. 어떤 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쁘시죠. 예. 네, 자, 은근히 자랑하시더라고요. 해피투게더에서 이기우 씨가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상형이 유호정 씨다 했거든요. 네. 저는 오랜만에 정말 인터넷 검색 순위 1위가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 기사가 그랬더래. 이재룡 뿔났다. 그래서 아 질투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무 저는 아무 만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 그래도 아직 우리 와이프가 이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구나 해서 더 행복하고 흐뭇했죠. 아, 야, 참 보기는 좋은데 왜 이렇게 가슴 한 구석이 휑하지? 네. 그리고 이재룡 씨가 13년간 단 한 번도 이제 유호정 씨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유호정 씨? 아니, 저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네. 말은 진짜 되게 잘 들어요. 근데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딱 돌아봤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까지도 지나고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잘 듣긴 잘 듣는데 돌아보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재룡 씨가 고수네요. 고수. 네. 예. 그렇더라고요. 방법을 가르쳐드리자면 네. 그냥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면 듣는 것 같이 보이면 됩니다. 네. 자, 그동안 사랑의 집짓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꾸준히 선행을 함께하고 있는 이재룡, 유호정 부부. 이날은요, 슈퍼모델 이선진 씨도 함께했습니다. 여자친구분한테 저는 보시면요. 희망진이라고요. 희망진이라고 하는. 야, 이게 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건가요? 트렌드에 맞는 거죠, 당연히. 네. 털서재, 퍼서재가 유행인데 10만 원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좋은 걸로. 지갑을 차에 놓고 왔어요, 제가. 차에 잠깐 갔다 올게요. 네. 마이크 놓고 가시면 제가 맡아 놓고 있을게요. 네, 큰 거 하나 샀습니다. 네, 아드님 태연이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서 나중에 엄마가 되겠다. 네, 이랬거든요. 며칠 전에 엄마한테 한 얘기 있잖아. 태연이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태연이 뭐라 그랬지? 정말 귀엽죠? 엄마가 되고 싶어.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가 되고 싶어. 사랑하는 태연아. 네가 정말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좋고 행복한데 아빠를 조금만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야, 부탁해.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아우, 봉사 열심히 하는 부모님 모습 보면 아이들이 참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배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어려서, 네. 어려서 잘 모르고 다만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좋은 일인가 보다, 행복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커가면서 알게 되겠죠. 참 보기 좋은 두 부부였습니다. 이재룡, 유호정 씨.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도 따뜻한 모습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네, 이재룡 씨, 유호정 씨 좋은 일 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아, 새해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을 것이다 이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몸이 건강해야 이런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석준 씨. 감기 얼른 나으셔야죠. 네, 건강하셔야죠. 자,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연예가 중계는 다음 주에도 토요일에 아주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